예, 반갑습니다. 오늘 일단 저 베이글을 만들기 전에 어니언 크림 치즈를 한번 만드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양파는 이제 반쪽입니다. 한 80g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그 면포에 물기를 짤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. 이게 이제 크림 치즈인데 이거 200g입니다. 필라델피아산. 그다음에 설탕이 30g입니다. 30g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꿀을 제가 한 6g 넣을 거거든요. 그 꿀을 따로 이렇게 하면 로스율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에 좀 구멍을 이렇게 좀 살짝 파시고 이렇게 6g을 넣겠습니다. 양파는 일단 채썰어서 물기를 뺄 건데요. 제가 썰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생양파를 바로 쓰면은 상당히 또 매운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서 물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에 이제 담가서 한 2, 30분 정도 이렇게 빼면 매운맛이 이제 많이 사라지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믹서기 갈아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서 양파에 좀 아리맛을 뺐습니다. 뺐고 이걸 가늘게 좀 채썰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이게 몇번 해보니까 이제 양파의 그런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좋습니다.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잠시 멈추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갈게는 이렇게 미세하게 갈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면포에다가 물기를 한번 짜줘야 됩니다. 이렇게 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크림치즈를 만들 때 상당히 질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짜주시고 좀 이따 이제 믹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림치즈를 이렇게 치즈가 이제 크림화되고 나면은 계량한 꿀과 설탕을 넣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좀 달라붙습니다. 바로 이렇게 계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하고 나면은 이제 양파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니언 치즈 크림이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거 선물도 좀 많이 해드렸고 또 우리 후배님도 저번에 시식 한번 했죠.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니언 치즈 크림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잘좀 기억하셨다가 뭐 이게 또뭐 마카롱에도 할 수도 있고. 또, 뭐, 다른, 뭐, 빵에도 이제 이렇게 샌딩을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, 양파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, 아까 전 믹스를 또안 하고 식감이 뭐안 거슬린다 하면은, 채를 써셔가지고 하셔도 뭐 무방하고, 저처럼 좀 이제 식감이 좀더 많이 씹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
양파에 그런 좀 향만 느끼고 싶고 하면은 믹서기 갈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요거를 짤주머니 한번 넣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이 주머니를 입구를 먼저 이렇게 또 찢어 놓으시면은 이거는 좀뭐 점도가 높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은 나머지 할 부분은 이걸 먼저 이렇게 입구를 열어 놓으시면은 흘러내립니다.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중에 샌딩할 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될수 있습니다. 이상 뭐 오늘 이제 이렇게 크림치즈를 만들어 봤는데요. 네, 이게 저 어니언 치즈 크림을 제가 이제 뭐 유명 빵집에 가서 이제 먹어보고 상당히 이제 또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5번에 걸쳐서 제가 이게 만든 거거든요. 이 레시피가 뭐그 맛에 거의 한뭐95% 거의 100% 가까이 진짜 이게 맛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레시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니언 크림치즈에 대해서는 100%좀 맛있는 느낌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